안녕하세요. 정훈입니다. 사람들끼리 살다 보면 참 논쟁을 많이 하게 돼요. 뭐 논쟁이라기보다도 서로 의견이 다르고 그러다 보면은 근데 그 논쟁을 하고 내 말을 주장하고 내 의견을 내놓을 때는 왜 그럴까요? 아마 참 그래 아마 많은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대부분의 자기가 살아왔던 배경과 문화적인 배경, 자기 가정, 또 본인이 선택한 종교들, 또 학교에서 공부한 것들 이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다 축적되어 있는 상태에서 상대방을 보고 상대방의 말을 평가하고 언론에서 나오는 용어들을 내가 다 받아들이고 해석을 하기 때문에 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불교에서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냥 진짜 이렇게 무더운 여름이니까 이게 편안하게 들으실 수 있는 이야기예요. 열반경이라고 하는 경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냥 이야기거리입니다. 옛날 인도에 이제 신하들하고 왕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서로 의견 일치가 안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왕이 갑자기 신하한테 어떻게 했냐면은 저 밖에 가서 큰 코끼리 한 마리를 데리고 오라고 그래요. 그러니 코끼리 한 마리를 진짜 이렇게 데리고 몰고 와요. 물론 뭐 이야기거리니까 뭐 그 궁전에 데리고 와도 어떻게든 그것까지는. 이게 얼마나 큰 코끼리예요. 뭐 진짜 아마 다 누구나가 막 제가 말안 해도 다 상상을 하실 거예요. 어마어마한 무게. 코끼리를 그래놓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원래는 이제 여기서 좀 표현하기가 좀 그러는데 눈을 못 보시는 장애인 이야기를 이렇게 이제 신하가 하여 아니 그 왕이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하냐면 앞을 못 보는 장애인한테 코끼리 어마어마한 큰 코끼리의 다리를 이렇게 만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코끼리 전체를 못 보았으니까 다리를 만지는데 다리가 뭐 두툼해요. 막 이마이마하니까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코끼리라고 하는 존재는 어마어마하게 무 우리가 먹는 무를 얘기하는 건 무처럼 생겼습니다라고요. 그러다가 한 눈을 그 장애인이 또 장애인이 이 코끼리의 귀를 이렇게 만졌어요. 코끼리 귀가 어마어마 크잖아요. 뭐 사람 코끼리 아마 100배 이상이니까. 그러니까 코끼리 뭐라 하냐면 그분은 코끼리라고 하는 존재는 키 아마 그 저도 어릴 때 서울에서 컸지만 아마 이렇게 왜 쌀이나 이렇게 할 때 결을 할 때 하는 키에 같이 생겼습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장애인이 코끼리를 만지는데 등짝을 만졌어요. 등짝을 아무리 만져도 크거든요.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은 뭐 이렇게 정의를 내려. 코끼리라고 하는 존재는 마치 평상,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앉는 이런 평상처럼 생겼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각 코끼리를 만진 사람들마다 그 부위를 만진 사람마다 자기 의견대로 코끼리라고 하는 존재는 이렇습니다라고 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이나 저나 상상을 하면서 한번 보세요. 실은 코끼리라는 존재가 무처럼 생겼고 이런 평상처럼 생겼고 뭐 키처럼 생겼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전체를 볼줄알수 있는 안목을 우리가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비유를 우리가 모상지유라고 하셨습니다. 경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열반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자기의 편견대로, 그러니까 자기가 보는 견해대로 주장하고 그것만이 옳다고 강조하는 사람을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편견에 빠져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부처님 설법에도 이런 말씀이 이제 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겁니다. 아마 다 경험을 하실 거예요. 우리 불교계 같은 경우에도 고려 말기에 신돈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아마 역사 시간에 어떻게 배우셨나요? 여기 계시는 분들은? 쟤도 신돈을 배울 때 고려 말기에 신돈이 나와서 태고보우라고 하는 큰 스님하고 같은 시대 스님이세요. 아니, 원래 스님이셨습니다, 참. 스님이셨는데, 이제, 당나라 고려 왕한테 이제 하면서 정치계에 나오게 되면서
이제 일반인으로 살게 되고, 또 그분 나름대로 살았던 방법이 있지만 꼭 부정적으로만 우리가 보면서 역적이니 뭐 또 뭐 어떻게 보면은 무슨 안 좋은 이미지로만 우리가 그려져 있는데, 실제 그분이 살다간 걸 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거든요. 상당히 이제 노비 출신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왕이 왕 옆에서 보좌를 하면서 상당히 많은 개혁을 한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역사는 어떻게 보면 이긴자의 평가이기다 보니까 그렇게 평가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그분에 대해서는 그렇다지만 우리나라에 또 조선시대 허웅당 보구 스님이 계세요. 조선시대 명종 때 스님이신데 우리 불교계에서는 아주 큰 스님이십니다. 아마 봉은사를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봉은사 이렇게 스님 상이 모셔져 있습니다. 근데 그 허웅당 보구 스님도 그때 한때 불교가 엄청 핍박받을 때 불교를 잠깐 일으키시고 불교를 옹호하셨던 분이고 또 이랬던 분입니다. 근데 그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평가가 안 좋게 봅니다. 역사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로 그분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표현했더라, 아무튼 굉장히 우리 불교계 스님들이나 불교 입장에서는 아주 거북할 정도로 그분을 평가를 해서 한 몇 년 전에 불교계에서도 좀 발칵한 일이 있었어요. 아마 그 보는 평가도 그렇습니다. 우리 불교계 입장에서는 당연히 큰 스님이고 그분이 하신 역할이 있었고, 제가 또 하나 빼먹었지만 그분이 실은 문정왕후의 영향을 받아서, 영향이라기보다도 보호를 받아서 불교를 십몇 년 동안 일으키게 돼요. 그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때 승가고시 과거 승가 스님들이 신보험을 승가고시를 해서 그때 합격하신 분이 서산대사하고 삼명대사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의 불교가 살 수 있었습니다. 그분 그러니까 허웅당 보구라고 하는 스님이 십몇 년 동안 역할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허웅당 보구는 실은 문정왕후가 돌아가시고 나서 실은 제주도로 유배를 가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역사에서는 어마어마하게 평가를 안 좋게 평가하면서 이분을 마치 나라를 팔아먹은 아니면 나라를 뭐 이상하게 하신 이런 이름을 보고 있습니다. 그분이 정말 말 표현하고는 하고 싶진 않지만 매맞아서 돌아가시게 돼요. 딱 제주도에 유배 땅이 떨어져서 맞아. 우리 불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사가 보는 평가, 우리 불교계가 보는 평가가 다른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쪽 입장에서는 억울한 이미지입니다. 그 또한 역사에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참 어쩔 수 없는 일인데, 그것 또한 어떻게 보면은 먼 안목으로 긴 안목으로 봤을 때는 참 누가 옳다 그러다 편안한 것 자체는 있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단 지금 우리 불교계 입장에서는 저는 같은 스님이지만 편을 들어서가 아니라 억울하게 열반하신 분이라고는 저는 그거 하나는 제가 또 하나 어떻게 보면 오류에 빠질 수 있겠지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마 티벳 같은 경우에는 또 한 가지 제가 예를 든다면 티벳이라고 하는 나라는 나무가 별로 없어서 조장을 해요. 사람이 죽으면, 조장이라는 말은 사람의 살과 뼈를 다 발라서 이렇게 들판에다가 던지면 새들이 와서 먹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조장이라고 합니다. 그 나라의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어쩔 수 없는 방법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무가 별로 없고 땅이 척박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고, 또 한 가지는 불교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스님들이 주장하셨던 건데, 티벳 스님들이요, 굉장히 살아생전에 수많은 생명을 죽기 때문에 죽어서는 다른 생명들한테 보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상도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서양 사람들이 언젠가 조장의 모습을 보고 티벳 사람들을 상당히 안 좋게 평가하셨습니다. 야만인이라고 이렇게 취급을 하면서, 참 우스운 얘기입니다. 티벳만의 문화 속에서 자라온 그 문화를 우리가 밖에서 내 입장에서 그걸 평가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다 자기 문화 속에서 종교적인 입장에서 자기가 공부하는 측면에서 자기가 살아가는 입장에서 사람을 보고 있다는 거죠. 모든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다 편견에 빠져 있고 항상 자기만의 치우침 쪽에서 바라봅니다. 그래서 초기 불교에서도 이런 내용이 있어요. 단판안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상상을 해보세요. 이렇게 큰 널판지를 이렇게 오른쪽에 짊어지고 이렇게 오른쪽에다가 이렇게 짊어지고 걷는 거예요.
그래서 짊어지다 보다 보니까 길을 가다 보니까 오른쪽 보일 거야 안 보일 거야? 안 보이는 거야. 이쪽에 짊어지고 있으니까 왼쪽만 보는 거야. 그래서 왼쪽만 보는 편견에 빠진 사람을 어리석으로 말할 때 단판안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린 거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실은 제가 정리하는 게 아니라 저 말씀을 들으시는 이런 분께 여기 계신 독자분들 또 시청하시는 분들이 아 이렇구나 내가 왜 어떤 방법으로 그러면 편견에 빠지지 않는가라고 정리가 돼야 되는데 어떠세요? 그래도 어떻게요? 제가 말씀을 간단하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불교에서는 그렇게 편견에 치우치거나 자기 오류만에 빠지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정견을 중요시합니다. 바르게 보는 안목, 그 다음에 바르게 보는 견해를 길러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떤 방법을 해야 되느냐. 글쎄요, 이제 저 입장에서는 불교계 스님이다 보니까 내가 기도를 통해서 아니면 명상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독경이나 어떤 것들을 통해서 아니면 절을 하던가 어떤 수행 같은 거 꼭 내가 너무 수행이라고 어렵게 얘기해서 그런데 자기를 훈련시킬 수 있는 자기만의 방법들을 선택을 해서 무엇인가 정말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자기만의 방법을 찾아 나가서 하는 것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 편견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법문을 많이 듣고 부처님 가르침을 많이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부처님 가르침이나 경전은 정말 훌륭한 길,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바른 안목을 길러줄수록 길을 제시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신도 모르게 빠른 오류에 빠질 수 있도록 그 바른 길을 제시하는 길을 알려준 부처님의 가르침, 또 꼭 부처님이 말씀하신 경전이 아니더라도 큰 스님들이 말씀하신 이런 법문들을 항상 가까이 하면서 내가 항상 자기 자신을 돌볼 줄 알아야 진정한 편견에 빠질 수 안 있다 봅니다. 그래야 이런 편견을 고치려고 하고 바른 안목을 가지려고 해야 우리가 가족끼리도 안 힘들 것 같고 회사에서도 그럴 것 같고 또 어느 단체에서도 남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큰 안목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나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 이제 더운 여름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게 여러 가지로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 더운 여름에 또 요즘 코로나 때문에 밖에 활동을 많이 못하시는데 이왕이면 이번 더운 여름에 부처님 진리나 경전 또 부처님 갈려져 있는 좋은 책들을 이번 기회에 읽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또 다음 주에는 더 좋은 법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